Chelsea, how was your summer vacation? How did it go? Did you spend quality time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I hope you did. 우리 오랜만에 정말 수업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도 원격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왕이면 원격으로 하더라도 좀 신나고 재미있게 우리 영어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어볼 본문의 제목은 먼저 보시면 Three Questions라는 문학 작품입니다. 그걸 읽기 전에 우리 교과서에 나와있는 페이지 118 토픽 프리뷰를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Read the quotes. Quotes 하면 우리 인용구죠. And think about the message they're trying to send. 그들이 보내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And share your thoughts.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나눠봅시다. 자, 세 가지 인용구들 한번 보겠습니다. Do every act of your life as though it were the last act of your life. 요거는 by Marcus Aurelius. Aurelius 하면은 철학가거든요. 자, do every act of your life. 당신의 인생에서의 모든 행동을 해라. As though 하면은 마치 뭐뭐처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뭐처럼.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행동인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순간순간을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With the past, I have nothing to do. Nor with the future, at least now. 자, 이 글은 무슨 말인가요? With the past, 우리 have something to do with 하면은 뭐뭐와 관련이 있다인데요. Nothing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예요. 즉, 과거와 나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Nor with the future. Nor 했으니까 뭐뭐도 아니다 라는 부정입니다. 미래와의 관계도 없다. 나는 지금, 현재를 산다. 굉장히 멋진 문구네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Life is a preparation for the future. 삶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다. And the best preparation for the future, 가장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는 is to live, 사는 것이다. As if나 as though랑 똑같아요. 마치 뭐가 없는 것처럼. None 했으니까 앞에 나온 future입니다. 미래가 없는 것처럼 현재를 사는 것이다. 즉, 미래를 신경 쓰지 않고 현재를 계속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공통적인 메시지는 Maybe it's important to live in the present. 현재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Look at the below. Number two, look at the book cover. 아, 우리 아까 읽었던 글의 타이틀 보이시죠? Three Questions라는 책의 커버를 한번 보고 Read the Introduction 소개 글입니다. Then guess how the king gets his answers. 그 왕이 어떻게 정답을 얻게 되었을지 guess, 추측을 해보세요. 지금은 정답을 바로 알 수 없지만 돌아가기 전에 한번 추측을 해보면 좀 더 궁금증도 유발되고 이야기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So first published in 1885 as part of the collection What Men Live By and Other Tales. 1885년도에 출판된 이것은 What Men Live By 하면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글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이야기들 이라는 collection 했으니까 모음집의 일부로서 그것은 Three Questions는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저자예요? 리오 톨스토이가 작성한 글입니다. Short story니까 단편 소설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The story is about a king. 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Who wants to find the answers? 정답을 찾고자 했어요. 그는 to what he considers the three most important questions in life. 그가 가장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하는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주 간단하게 Three Questions는 누가 했던 거예요?
그렇죠. 왕이 질문을 했고 그 정답을 이제 어떻게 얻었는지 그 정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I'm not gonna tell you. I'm not gonna spoil you. Alright. Ready to start?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as once a king. Once 하면은 옛날의 적이 옛날에 이렇게 해석이 되죠. 왕이 있었다. 근데 그 왕이 어떠냐? 수식이 됩니다. Who wants to know three things? 세 가지를 알고 싶어 하는 왕이 있었대요. Who는 이때 주격 관계대명사.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이때는 want 뒤에 나온 뭐뭐를 알고 싶어 하다 목적어 자리에 나왔죠. 그래서 얘는 명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알고 싶어 하는 왕이 있었대요. 그 세 가지 이제 나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적기는 언제인지. 그래서 이때 to 부정사는 time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The most necessary people. 최상급 나왔습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래요. To pay attention to. 화살표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people을 수식해주는 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되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일. pay attention to 하면 집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죠.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And, 자, 2번, 누구에게 주의를 기울일지. 3번, most important thing to do.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라고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사,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구가 수식. 명사 나오고 뒤에서 투부정사구가 수식. 이런 구조로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세 가지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He thought that. 그는 데디아라고 생각했어요. 이때 데디아는 thought의 목적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나와줬고요. 뭘 생각했어요? Knowing these things. 이것들을 아는 것은 이라고 되겠네요. 해석 지금 방금 하는 것이라고 해석됐고요. 지금 know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화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가 주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은 ensure. ensure 뭐하다? 보증하다라는 뜻이죠. 그의 성공을 보증해 줄 것이라고 would는 will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다 되겠죠. He announced that. 그는 announce 공표했어요. 왕이 자 뭐뭐 하노라 라고 공표한 거죠. 그래서 that은 마찬가지로 announce의 목적어 자리 명사적 접속사 나왔습니다. 자, 그가 뭐라고 공표를 했냐면 he would reward anyone. reward 하면은 보상하다, 보상해주다 이런 뜻이죠. 그가 보상을 해줄 거라고 발표한 거죠. anyone who could teach him these things. 자,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그 누구에게나. 화살표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teach가 사형식 동사로 그에게 이것들을 알려주는 간접 목적어 him, 직접 목적어 these things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누구에게나 보상을 해줄 거라고 공표를 한 거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그래서 그 궁전에 travel, 여행해서 찾아갑니다. But they all provided. 그들은 모두 제공을 했어요. 그의 대답에 다른 답을 다 줬다는 거죠. 그의 질문에 너무나 다른 답을 다 줬죠. 그러니까 정답이 딱 안 나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Regarding the first question.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 regarding이 이렇게 전치사처럼 쓰였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When is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Some said. 우리 문장을 다음 문장까지 한번 연결해서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언급이 몇몇은 그랬고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그렇죠. 불특정한 다수. 그 some을 제외한 애들 중에서도 일부, others. 이렇게 언급을 해줍니다. 뒤에 또 보시면 또 다른 이들은 이렇게
구조가 보이실 겁니다. 자, 몇몇은요. 데디아라고 말했어요. The king should make a detailed schedule. Detailed 하면 굉장히 상세한, 자세한 이런 뜻이죠. 상세한 일정을 짜야 한다고 데디아라고 얘기했습니다. So that 표시 하나 해줍시다. 그래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가 could까지 연결해주세요. 뭐뭐 할 수 있도록 되겠죠. 뒤에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뭐 하도록. Always know the perfect time. 완벽한 순간을 알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때를 항상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일정을 자 지금 뭐뭐 하고요. 50분 후에 뭐뭐 하고요. 45분 후에는 이제 그 다음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짜라고 몇몇이 왕한테 딱 얘기를 한 거죠. Others claim. 다른 몇몇은 claim, 주장하다 라는 뜻이죠. 대절이라고 주장합니다. He should take every situation into account. 자, 이때는 take into account 하나 알아둡시다. 뭐뭐를 고려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모든 순간들의 상황을 고려해라. 그러고 나서 wait for, 기다려라. 그러니까 should take 1번 and wait 2번 병렬구조겠죠. For the precise moment. Precise 하면 정확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정확한 어떤 순간을 기다리세요. To act. 행동할 정확한 딱 그 순간을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다 고려한 다음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최적의 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준 거죠. 자, 또 다른 이들은 suggest 제안을 했습니다. He should consult wise men. Wise men 하면은 우리 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을 갖다 현자라고 얘기하죠. 그들과 consult, 상의해보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답이 어때요? 일관되지 않고 정말 다양합니다. 다르죠. 자, 여기까지 이제 let's wrap up a little bit. Question number one. Why did the king want to know the three things? 자, 요거는 지문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왜 세 가지를 알고 싶어 했을까? 그렇죠. He wanted to know the three things because he thought it would ensure his success. 그의 성공을 보증해 줄 거라고 믿었죠. 이 세 가지를 알면. 자, 1-1과 1-2는요. 빈칸 채우기인데요. 5초 띄겠습니다. Okay. They said the king should make a 땡땡 schedule. 어떤 일정을 짜라 했어? 널널한? Loose인가요? 그렇죠. 상세한, 세밀한, 그래서 detailed가 되겠죠. He could, could가 힌트입니다. 뭐뭐 하도록. 그래서 so that 나와주죠. 그래서 그가 always know the perfect time to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때를 항상 알기 위해 듣죠. 자, others, 다른 이들은요, claim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따가 claim도에 동의어 나올 거예요. He should, into가 힌트인데요. 모든 상황을 고려해라 라고 해서 take into account 꼭 기억해 주세요. And wait for the 정확한 때 precise 되겠습니다. Good job. 계속 이어서 갑니다. Equally various were the answers. To the second question. 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일단 여러분, 이 문장의 동사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were이 맞아요. 그 다음에 질문, 주어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아, 이미 선생님이 이 질문 한순간 여러분들은 낚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어는 answers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주어가 뒤로 가는 바뀌는 문장을 도치 구문이라고 부르죠. 어떨 때 이런 걸 써줄까? 원래 문장은 이거였을 거예요. The answers to the second question were equally various. 일단은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서 굉장히 길고요. 그 다음에 equally various, 그러니까 똑같이 다양했다라는 거를 강조해주고 싶을 때는 도치를 해줍니다. 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들도 다양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요?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한 중요한 사람들인가요? 라고 질문했던 거죠. 자, 이때도 다양한 답이 나오니까요. 구조상 some에 표시해주고 뒤에 보시면 바로 others 나와줍니다. 몇몇은 이랬고요. 또 다른 몇몇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자,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겠습니다. said의 목적어 대절 나왔습니다. The members of the king's council. council 하면 우리 위원회거든요. 근데 이때는 왕의 자문위원단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왕의 자문위원회의 멤버 했으니까 위원이라고 해볼까요? 위원들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while 그런 동안에 어색하죠. 그래서 이때는 다른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반면으로 while이 해석이 됩니다. while의 두 가지 동안에 반면에 중에서 이때 반면으로 쓰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mention 언급을 했습니다. priest 성직자, doctors 의사 혹은 warriors 기사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한 반면에 몇몇은 아니야 왕의 자문의 위원단이 가장 중요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In response to the third question, 뭔가 두 번째 질문도 사실상 딱 정답, 왕이 마음에 드는 답을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 in response to 했으니까 뭐뭐에 응답하여 세 번째 질문에 응답해서 some replied, 몇몇이 대디아라고 대답합니다. 과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Whereas, whereas는 while의 동의어입니다. 영어는 여러분 반복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whereas가 나와줬습니다. 모인 반면에 다른 이들은 claim, 주장했습니다. 동의어 알려주세요. 그렇죠. Check-up question이 있었던 claim입니다. 몇몇은 뭐라고 주장했어요? 전쟁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예배 같은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The king was not pleased with any of the answers. 왕은요, be pleased with 하면 뭐뭐에 만족하다, 뭐뭐에 행복해하다 이런 뜻인데 그 어떤 답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왕이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Still wishing to find the best answers to his questions. 왕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또 형광펜으로 하나 짚고 갈게요. wishing이라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ing가 나온 게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누가 wish, 누가 바랬던 걸까? 사실상 주절에 나온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the king wished 이렇게 됐을 텐데 왕이 답을 찾기를 원했기 때문에 라고 해서 as the king still one wish to find the best answers 이런 구조였을 거예요. 네, 영어는 짧게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때로는 강조하고 싶을 때 분사만을 써주거든요. 그래서 접속사 생략, 주어 일치하니까 생략, 뒤에 wish를 갖다가 ing로 바꿔서 지금 현재 분사가 나와준 겁니다. 분사 구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의 질문들에 대한 최적의, 최고의 답을 찾기를 원했기 때문에 still, 여전히 이런 뜻이죠. 그 왕은 뭐 하기로 결정했어요? Visit an old hermit. Hermit 하게 되면 은자입니다. 은둔자라고도 얘기하죠. 그 은자를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은자는 지혜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주격 관계대명사 나와줬고요. A hermit lived in a forest. 당연히 대도시에 살지 않았겠죠. 은둔자니까. 숲에 살고 있었고요. Met only ordinary folk. 이때 folk 하면 시민들, 마을 사람들 이런 뜻인데 ordinary 했으니까 평민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평민들만 만났어요. So, the king disguised
Disguise 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 변장하다라는 뜻이죠. Himself, 그 스스로이니까 이때 himself는 the king을 지칭합니다. 왕이 변장을 했어요. As a simple peasant. Peasant 하면 소작농, 농민이라는 뜻이죠. 농부로 변장을 했습니다. He ordered his bodyguards. 그는 경호원들을 주문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뒤에까지 보면요. 경호원들에게 to stay behind, 뒤에 서 있으라고 order은 오형식 동사로서 명령하다라고 쓰였습니다. 자, 뒤에 서 있어라. While he went on alone, 그가 혼자 가는 동안에 그 은자를 찾기 위하여 seek는 찾다, 추구하다 이런 뜻이죠. Reaching the hermit's hut. 이때는 은자의 오두막에 도달했을 때라고 돼서 이때도 분사구문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문장이 뭐였을까? 제가 도달했을 때, 도착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when? 주어는 the king이죠. 시제가 과거네요. 그래서 reached the hermit's hut.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지워지고요. 얘가 지워지고요. ing로 바뀐 겁니다. 자, 은자의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그때 king found the old man. 이 늙은 노인이요. digging in his garden. 정원을 파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found는요. 지각 동사로서 뒤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발견했다. ing 나온 거 하나 눈여겨봅니다. 자, 은자가 greeted, 맞이를 했어요. 왕을. 근데 왕인 거 모르고 맞이했잖아요. continue digging. 계속해서 팠습니다. 자, 왕이 이제 기다리다가 물어보죠. I have come here. 나는 여기 왔다. To ask you three questions. 세 가지 질문하기 위하여.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나와줬습니다. How can I learn? 이제 질문을요. 대놓고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음표 question mark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앞서서 세 가지는요. 그냥 명사구로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The most necessary people to pay attention to. 이렇게 나온 반면에 지금은 직접 질문을 하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How can I learn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무언가를 할 최적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Whom do I most need to pay attention to? 내가 주의를 기울일 누구에게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까? Whom은 이때 의문사죠. Finally,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마지막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두근두근 긴장이 되네요. 이제 121페이지까지 끝났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uestion 2. It's open question. If you were the king, would you be satisfied with any of these questions, any of these answers? Why or why not? 우리 대답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어떤 대답이 있어요?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문위원당의 멤버들이야, 위원들이야, 혹은 성직자야, 의사야, 기사야 이런 대답들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해야 할 거는 과학이야, 아니야 전쟁이야 이런 답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만족할 것 같아요? If I were a king, I would not be happy. I would not be happy with these answers. I guess because they are all the same. And they're very easy ideas that anyone could have.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어떤 답이기 때문에 저 선생님은 별로 만족 못할 것 같아요. What do you think about it? Okay,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2-1 보겠습니다. Let's fill in the blanks together. Equally various blank the answers to the second question. 그렇죠, 이 문장 도치 구문이었습니다. 일단 빈칸은 B동사고요. 우리 B동사의 수를 보려면 네, 일단 시제도 과거예요. 그럼 was 아니면 were일 텐데 앞을 봐야 나올까요? 뒤를 봐야 나올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초보가 아닙니다. Answers 되어 있죠? Were 정답입니다. Some said that the members of the kings, 왕의 자문위원단, council, were the most important people. 반면에 라는 거. 누가 while이라고 했어? While도 맞아요.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whereas니까 선생님 whereas로 한번 적어봤어요. Whereas others mentioned priests, doctors, or 기사들, warriors. 되겠죠? It's important to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And also, before you listen to my next lecture, I want you to preview a little bit. 122쪽과 3쪽을 미리 한번 살짝 읽고 오면 훨씬 더 내용 이해가 잘 될 거니까요. I believe you will preview. Ok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